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영상 찍으면서 낙엽을 한번 밟아보려 합니다. 괜찮아요? 아유,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느냐? 맞아요? 자, 여기 경치 좋은 곳에 제가 왔습니다. 예, 토평동에 위치한 가시와 다육이 마을. 재즈 음악이 들리고, 멋진 호수, 장자 호수 공원이 있고, 그리고, 어우, 세상에, 바스락 소리 났네. 아유, 참나. 여기, 막 마석, 팔당댐, 이쪽에 오시면, 커피 한잔 마시러 오시는데, 가시와 다육이 마을 옆집에, 커피나무 공농장인데, 어떻게 항상 재즈 음악, 어우, 다나미 뿅바하게 재즈 음악이 울립니다. 이런 곳에 제가, 다남 다육이, 구경 왔습니다. 구경해보니 어때요? 너무 멋진 애들이 많아서 나보기 아까워서 영상을 담아서 구독자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깜놀이에요, 깜놀. 왜 깜놀이에요? 아, 뭘 갖고 놀래? 자꾸. 심장 벌렁벌렁하게. 구독자님들, 여기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 국민 다육이 보셨고, 지난번에 마왕 보셨는데, 어머 세상에, 나안 샀더만, 마왕 다 샀어요? 그날 완판이 되었고, 다시 초두 물량이 잠시 왔어요. 자, 잠깐만, 계세요. 어우, 마왕 기다리세요. 어우, 나참 그날, 어우 세상에, 자, 이렇게 멋진 곳에, 금액 보고 다시 놀래. 왜냐면, 내가 한번또 이런 금액을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못 찍었잖아요. 얘요? 누브라 금. 내가 누브라 군생도 있고, 조화도 하고, 이번에 변이가 돼서 금인데, 아우 세상에, 가격이요? 아우, 기절할 걸 그랬어요. 잠시만요. 아우, 진짜, 이런 거잖아요. 나 이런 거 하나만 갖고 싶다. 이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참나. 아우, 숟가락 위에 누브라 금이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예요. 왜 너무 커서요. 자, 누브라 금 50만 원. 예. 자, 그리고 멋진 철화가 있는데, 멋진 철화. 아우, 세상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멋진 철화 구경하고. 자, 이름이요? 예. 비로봉 철화. 30만 원. 자, 보셨죠? 예, 그리고 이걸로 놀랄 게 아니에요. 잠시 기다리세요. 놀랄 준비는 하셨을 테고. 자, 시몬. 마스카라예요? 아유, 세상에. 왕왕 초대박 대품. 왕왕왕 대품. 예, 어우, 자, 시몬. 마스카라. 어우, 이름도 잘 지었네. 손톱 봐. 시몬 마스카라. 너는 나를 아느냐? 아유, 웃지 말아야지. 영상이 흔들리는데 왜 웃어? 한몸 군생이요? 아니, 그 말은 내가 못해요. 내가 분갈이를 해서 한몸이라고 알을 때라 그 말을 하지. 자, 정직한 방송. 자, 시몬데이션. 야, 진짜 멋있네. 어우, 나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참. 아우, 참나. 생일도 지나고, 응? 또뭐 있어요? 다 지났어요? 크리스마스 남았잖아요. 아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현금으로 보내라. 지로. 아니, 뭐라 그래요? 계좌 이체. 아우, 시몬데이션. 50만 원. 아우, 참, 저기, 크리스마스, 저 계좌 이체 시키라고 해야 되겠네, 애기들한테. 아우, 또 예산이 조금 작으면 다음 생일 때까지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하나, 둘, 셋, 짠. 아우, 저희, 여기, 우리 젊으신 남자 사장님이 뭐라고 말해요? 진짜, 오리지널 원종 에본인데,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대네. 어디 광고 카피 같아요? 참, 진짜 멋있어요? 어우, 세상에. 커피집에서 커피 가는 소리예요. 네. 원종 에본인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환엽이고, 그리고, 이렇게 종자 좋은 아가를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고. 그게 맞죠? 그게 멋있잖아.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원종 에보니 포스. 짱 멋있는 50만 원대.
봤죠? 봤죠? 아우, 세상에. 저, 얘는 내가 깜빡 체크 안 했더만 왜 이름이 없대? 저, 아우, 세상에, 진짜. 얘는 막, 안에는 철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생얼인데 난리 났어요. 막, 다 얼굴이 다 쪽쪽쪽쪽 다 갈라졌죠? 어우, 세상에, 얘도 갈라지게 생겼죠? 이러니까 얀 가격이 뭐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진 촥 찍어가지고. 이름이 뭐냐, 얼마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야. 아유, 세상에. 야, 또 이름 없어요? 어유, 세상에. 이름이 왜 없대. 내가 그렇게 체크를 하고 또 해도 이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야. 원종, 미국, 프랭크. 끝내줘요.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5분 38초. 왜 말해요? 전면 화면으로 쓰려고. 어우, 세상에, 얘요? 저, 제가 보니까 얘도 이,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에이, 세상에. 갈라쳐요? 자, 그리고 여기. 원종 해보니 25만 원이요. 끝내줘요.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멋지고 가격대가 없는 아가들은 아버님이 팔아, 안 팔아. 너무 좋은 걸안 파신대요. 그 매니아 기질이잖아요. 우리 매니아는 다 그래. 아, 15만 원이에요.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네. 이자예요, 시자요. 25만 원, 25만 원 맞죠? 자, 왜냐면 그 정도로 아까워서 못 팔을 정도의 그 진짜 그 오리지널 1세대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귀한 아가 원종해 보니 예, 1세대 오리지널 25만 원. 되셨죠? 자, 그리고 아우 갑니다. 어디 가요? 그 마왕보러 가죠. 여기 들어왔어요. 그때 다 없어서 못 샀잖아요. 환역 5만 원 맞죠? 자, 그다음에 솔리드 스카라 이렇게 멋있어요. 아우 전면 화면에 얘를 써요. 아우 자, 솔리두스 카라 15만 원. 솔리두스 카라 되셨죠? 자, 그다음에 얘. 얘는 솔리두스 10만 원이에요. 어우 세상에. 얘는 솔리두스 7만 원. 자, 얘는 솔리두스 15만 원. 어우 다남이 딱 좋아하는 저기잖아요. 군생. 자, 그리고 또 여기. 어우 원종 해보니 환영. 인물 났어요? 환하죠? 5만 원. 자, 얘는 금인데 얘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예. 자, 여기 환영 5만 원. 얘도 환영 5만 원. 자, 구경 다 했고,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예. 아메스트로 5만 원. 역시 아메스트로가 멋있어요. 그러게요. 어우, 세상에. 자, 환엽이죠? 저희 계절, 아니, 복륜금처럼 보여요? 아, 얘는, 저기, 로제스타죠? 로제스타. 아, 나 그거 구분해요. 아유, 참나, 구독자님들도. 얘는 로제스타고, 얘는 아메스트로고. 아유, 참나. 얘는 로제스타고. 얘들도 로제스타고. 참나. 어우, 그니까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내가 혹시 말 잘못할 수도 있고, 혹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다 댓글로 대번에 몇분몇 초짜리 누굽니다. 이렇게. 그런 분이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로제스타 아메스트로. 야는 또, 아메스트로가 약간 변이가 왔어요? 어우, 이러니까 내 눈에. 세상에. 자, 이렇게 갖고. 어우, 여태까지 기다렸어요. 목이, 목 빠졌어요? 어우, 나는 안 빠졌구만. 네. 자. 목 빠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 마왕 때문에. 예, 하나만 더 보고 가요, 그래도. 어우, 세상에, 너는 누구냐, 시몬. 어우, 이뻐요? 야로 써야 되겠네. 9분 10초. 어우, 나참 기억해요. 편집할 때 기억 다 나요. 아유, 제가 어제는 어디 가가지고, 그분 저기 준비가 안 돼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편집을 해서 전화번호 주소를 막 쓰니까 그쪽에 대표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 많은 전화번호하고 주소 다 외워요. 그런 분도요? 자랑. 자랑. 얘네들은 이름 한번 물어보시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하세요. 하나, 둘, 셋, 짠. 세상에, 지난번 마왕 내가 못 사갖고 없어서 모자랄까봐 안 샀잖아요. 그랬더니,
완판 치고 다시 들어온 물량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생겼는데 번듯해요? 아유, 뿌리 심어져 있어요? 에이, 잠시만요.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환엽바오황 8만원 맞아요. 자, 새로 들어왔어요, 구독자님들. 자, 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머, 세상에. 뿌리가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님들 이런 거예요. 저도 하나 배웠는데, 이 채로 그대로 놓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천천히 나온대요. 그런데 얘를 흙 위에다가 딱 올려놓잖아요. 어머, 나 오늘 어디 매장 가서 하나 배웠어요. 빨리 뿌리, 실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자, 야도 배송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배송 이렇게 가요, 구독자님들. 어머, 야네, 실뿌리 다 나왔네. 배송 이렇게 갑니다, 구독자님들. 자, 마왕 8만원. 지난번 1차분은 이미 다 끝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다람다 여기 절 들어가지고 먼저 안 사요. 내가 오늘 마왕 있어 그랬더니, 어우, 다 나가서 오늘 새로 왔어. 어우, 맞아요. 새로 출하한 마왕 8만원. 어떻게 가?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온 마왕. 어우, 얘 손톱이 다 망가졌어요. 예, 그런데 이런 거죠. 여기 그 주인장으로 보면 이런 아가들이 다 모주가 되더라고요. 안 사, 맞아요. 모주. 자, 얘네들 한번더 들어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뿌리가 이제 다 이렇게 나왔네. 확실히 흙 위에다 얹으니까 뿌리가 빨리 내리네. 나그 말, 어우, 세상에. 내거 얼른 가서. 어우, 세상에. 자, 봐요. 얼른 가서 올려야죠. 환엽 마왕 8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분은 다 끝났고, 다시 2차분이 들어와서 수량이 이제 막바지라고 합니다. 저 수입품이죠. 아유, 세상에. 수입이에요. 뿌리 없는 거. 자, 마왕 끝났어요? 더 가요? 어우, 세상에.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하나, 둘, 셋, 짠. 실뿌리 다 보이죠? 예. 그래서 구독자님, 물론 여기서 사는 마왕은 이렇게 이미 실뿌리가 난 채로 그 흙에 바로 올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서 구매하셨어도 얼른 흙에다 올리세요. 그래야 실뿌리가 빨리 난대네. 자, 이제 다음 영상 이어가도 되죠? 물어봐야지. 오렌지 에보니 3만원, 짠, 짠, 짠. 어우, 세상에. 얘네 실뿌리 다 났어요. 자, 오렌지 에보니 3만원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얘네. 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예, 어우, 세상에. 이 편이 멕시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프랭크. 어우, 세상에. 이뻐요? 음에 이뻐요? 나도 그래요. 음에 이뻐요. 자, 어우, 프랭크 3만, 5만원. 어우, 5만원. 어우, 자, 프랭크 5만원이요? 괜찮아요? 얘 젤리처럼 살짝 잘 봐야 돼요. 변이가 있나 없나. 자, 시리우스 교배 좀. 어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어우,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마리아 5만원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구독자님들, 이렇게 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잘 싸도 자구가 떨어져요. 그럼 물어내요? 뗄게. 아유, 그러면 보험 들었다고 하라 그랬잖아요. 혹시 두 개가 다 살면 좋은데, 혹시, 그러면 얘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구 떼졌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어메, 보험 하나 나왔네. 내가 공짜로 보험 하나 들었네. 이제 그렇게 하깁니다. 자, 멕시코 마리아 5만원. 아유, 진짜. 그 다남다 여기 별거다 말해줘. 여기 실뿌리 나오죠? 받자마자 심어도 되겠죠? 자, 멕시코 마리아 5만원. 자, 그 다음에 얘는 몰게이냐? 몰게이는 심어져 있어요? 자, 얼만가 봐야지. 7만원. 자, 몰게인 7만원. 어휴, 안써 있어요? 잠시만요. 왜안써 있어? 자, 7만원 맞죠? 자, 몰게인 7만원. 프랭크 슈퍼클론 6만원. 음에 좋아요? 아유, 좋아요? 참네. 내가 좋으니까, 구독자님 좋고, 구독자님 좋으니까, 가정의 평화가 아유, 자, 실생 원종 환엽 에보니. 예, 6만 원이에요. 어우, 세상에, 얘도. 예, 실생 원종 환엽 에보니. 예, 6만 원. 어머, 나돈 벌었네. 이만큼 컸더라고요, 에보니가. 아유, 세상에, 나돈잘 벌어. 자, 그 다음에, 황진오페라 1세대. 돈이 얼마래. 황진오페라 1세대 돈이 얼마라고 왜안 써놨대. 물어보세요. 응?
돈이 얼마래? 왜안 써놨대? 자, 원종 애보니. 예, 원종 애보니. 야는 24,000원이야? 예, 그러게요. 예, 얘도 이제 올 겨울만 딱 났다 그러면 저렇게 6만 원이 돼가요. 자, 야요? 예, 아메스트로 원종 10만 원. 어메, 세상에. 자, 그리고 얘는 샴페인. 자, 얘는 예, 프랭크 슈퍼클론 6만 원. 끝내줘요? 멋져요? 어우, 세상에. 자, 얘요? 어우, 참, 아가 자궁중중중중.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그 블루드래곤 얘기했잖아요. 우리 거두개다 샀는데, 그때 4만 원, 아유, 얼마 주고 샀어요? 두개 다, 하나에 4만 5천 원씩 두개 샀는데, 이보다 좀더 작은 애기를 샀거든요? 작년 이맘때. 그랬더만, 두 개가 다 블루드래곤하고 전혀 다른 애. 아유, 세상에, 블루드래곤. 세상에, 그러니까. 아유, 이뻐요? 이뻐요? 여기서 사신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블루드래곤 잘 사다 고맙다고. 어우, 내가 고맙긴요. 여기 대표가 고맙죠? 자, 그리고 여기, 원종, 원종 방울복랑, 금. 그 다음에 다크 초콜릿, 6만 원. 어우,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나 여기 한번 보고 갈게요. 어디로 가? 집에 가. 아, 세상에. 참, 진짜. 이런 맛에, 예, 다육이를 키우고, 이런 맛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합니다. 괜찮았어요? 아유, 뭘 괜찮아. 맨큰 거, 진짜 좋은 거, 왜안 보여? 지가 살 건가? 영상도 안 담게. 자, 레드 마리아 25만 원이요? 자고 5만 원씩만 해도 25만 원인데요. 아우, 세상에, 자구가. 아우, 레드 마리아, 이 정도. 어우, 세상에. 레드 마리아도 미국 마리아인가요? 참나. 어우, 세상에. 자, 레드 마리아 25만 원 맞죠? 아까 저거 다시 보러 가요. 50만 원짜리. 여기, 그, 토평동 장자호수 공원 옆에 위치한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에요. 자. 그래도 다른 거뭐 있는지 구경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요. 섭하죠. 자, 그다음에 블루엘프가 많이 굳을 대로 굳었는데 그래도 배송은 어떡해요? 약간 입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구가, 자구가. 블루엘프 2만 원. 자, 그리고 나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 얘가 진짜 이뻐요. 테라로사 2만 원. 어우, 아직도 처음 보는 애기 있고, 아직도 매력 뿜뿜 발산하는 애기들이 있고, 또 사고 싶고. 에이, 또 사고 싶고. 파랑새요? 어머, 세상에, 파랑새 괜찮았어요? 군새? 어머, 이렇게 따글따글 굳을 때까지 왜, 몇 년이나 키웠대? 네, 파랑새. 얼마인지 보러 갑니다. 자, 파랑새가, 어머, 만 원이에요? 자, 군새 안 난다는 것도 거짓말이구만. 작년에 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막, 올 초죠. 파랑새, 군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 만 원, 15,000원에 팔았잖아요. 안 샀어요? 어우, 군생 만 원. 참. 여기에, 저기, 다람이 좋아하는 뭐예요? 에이, 얼굴 많은 애기들. 어우, 참, 다람, 얼굴 많은 애기들 참 좋아해. 에이, 그러다가 어제도 하나 뿌려먹고. 하나 뿌려먹었어요. 아유, 세상에, 그 비커버리. 얼굴 하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아유, 보험 하나 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딱 분리해서 분갈이 두개 했어요. 내일 내일요? 지난 영상으로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영상 담는 날하고 내보내는 날이 틀리니까. 레드 풀. 4,000원이죠? 사짜죠? 사짜. 4,000원이라도 나는 이런 게 좋아요. 가격을 떠나서 내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왠지 내 스타일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레드 풀 4,000원 맞아요. 자, 그리고 야는 진짜 이름이 뭐대?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홍시 8,000원. 저딱 500원 크기만 한데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어느 분이 저희 밴드방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요? 어머, 딱내 스타일이야. 저 밴드방에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밴드 링크 걸고 뚝 누르고 오시고요. 제가 자주 못 들어가서 서로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낮에 영상 담고, 밤에 저기 비빔밥 비비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편집해서 올리고. 제가 자주 못 가도 같이 잘 노세요. 자.
예, 알바비. 그 다음에 상부료요? 2만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밴드방에 주인이 없으니까 더 재밌네? 이랬어요. 자, 상부료 2만원. 어우, 제가 불시에 갑니다. 예, 불시에 이동하다 가고. 자, 샤이키 8천원. 자, 그리고 여기요. 멋있는 애기 가격대요. 괜찮은 애기요. 여분이 2만원이요. 어우, 세상에. 그니까 이런 애기 사가지고 한몇년 2년 정도만 키우면 막 몇만 원짜리가 돼요. 어유 세상에. 로제스타요? 예, 4만 원. 진짜 이뻐요. 자, 그다음에 예, 에게리아 15,000원. 여기 그리고 어우, 나 나탄 16,000원. 이렇게 어우, 이렇게 달구어진 애기가 16,000원. 그리고 그날 내가 타우루스 야가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글쎄, 밥 숙고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자, 타우루스 군생 4만원. 타우루스 군생 4만원. 자, 라타며? 이렇게 이쁜 애기 라타. 어머, 세상에. 우리 저기 키핑장에 있는 애기만큼 이뻐요? 자, 타우루스 군생 4만원. 아우, 자가 사고 싶었다니까요. 빅터레이터 2만원. 진짜 멋있어요. 오, 빅터레이터 얘요? 얘도 빅터레이터요? 어머, 세상에. 빅터레이터 2만원. 이쁘죠? 이쁘죠? 자, 얘 아까 걔, 에보니 출생. 어머, 이름 잘생겼네. 에보니 출생. 어우, 세상에. 어우, 포스 나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아가요? 슈퍼클론. 그러니까 아까 4만원이고만 2만원이 아니고. 어머, 세상에. 그럼 그렇지. 응? 슈퍼클론 4만원. 슈퍼클론 에보니 4만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정정고지 합니다. 칸테 8천원. 여기. 잠시만 가요. 어우, 왜냐면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여기. 슈퍼클론 4만원 정정고지 합니다. 어우, 또 다나미 얼마나 아닙니다. 잊어버렸죠? 안 들었죠? 어우, 세상에. 참. 왜냐면 제가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아우, 참 진짜 멋있어요. 한 포스씩 해요? 한 포스씩 합니까? 자, 아우,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 자,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빗땅이 12,000원. 그리고 플로리디티, 예, 6만 원. 아유, 만 원. 플로리디티 만 원. 제거 플로리디티 보셨어요? 어우, 얘가 물만 들어봐요. 어우, 세상에 얼마나 이뻐지나. 여기 마왕 있었잖아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 그리고 여기 라울은 5만원인데 택배가 어렵다고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구매 가능한데 만약에 10개 부러져도 괜찮다 그러면 택배 해주시네. 아예 라울 아까 그랬잖아요. 저기 그 이거 애기가 살짝 부러질 수 있으면 뭐라 그래요? 보험 하나 들었다 그러고, 10개 부러졌으면 오메 좋아라, 보험 10개 들었네 라고 하셔요. 자, 여기 지난 시간에 SP 이름 없어서 다 찾았어요 제가. 멕시코 마리아 5만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뿌리 정리 다 되었죠? 자, 멕시코 마리아 2만원. 5만원. 어휴. 자, 멕시코 마리아 5만원. 멕시코 마리아 5만원. 예, 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뿌리 없이 정리 다 해서 실뿌리 나서 얹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인 드랍. 얼마나 무거워요? 15,000원인데. 목대 보시죠? 레인 드랍 이렇게 많이 묵은. 어우, 세상에. 레인 드랍 15,000원.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이름 하나씩 불러서 가고요. 구매 가능하시기도 하고. 이름을 다 찾았다고 해요. 자. 어머, 세상에. 몰개인이요? 7만원. 9번입니다. 몰개인. 9번. 그리고 얘는요? 예, 1세대창 2번. 그 다음에 얘는 산호수. 완전 야는 막 그리고 야는 잠시만요. 배션. 어머, 어머, 배션 떨어졌다. 큰일 났다. 그리고 야요? 어우, 세상에. 핑크. 나 핑크 아는데 얘참 이쁘네. 그리고 얘요? 심청이. 예, 어우, 7만원 심청이.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산호수. 이뻐요? 예, 얘는 완전히 막, 저기가 됐잖아요. 변이. 입변이가 왔죠? 산호수.
자, 그리고 얘는 아직 못 찾았고, 이름이 못 찾은 것도 있죠. 자, 얘 바순, 바순. 어우, 세상에, 얘요? 얘는 루실라. 예, 루실라. 예. 그리고 얘는 미국 프랭크. 7만 원 괜찮은데요? 가위바위보 해요. 또, 아유, 내가 괜찮다고 그러면 다 가위바위보 해요. 자, 그 다음에 도감마리아. 어머, 7만 원, 도감마리아 7만 원 괜찮은데요? 어우, 세상에. 자, 얘요? 어머, 세상에. 노라클론 B타입? 어머, 세상에. 어머, 괜찮은데? 노라클론 7만 원이면, 응? 17번. 노라클론, B타입. 그 다음에, 어우, 세상에. 얘요? 루실라, 7만 원. 그 다음에 얘요? 얘는 골드미르? 어우, 이쁘네, 이쁘네. 골드미르, 13번, 7만 원. 자, 그 다음에 킹포세이드 5만 원씩. 저도 킹포세이드 있거든요. 얘도 5만 원인지 봐야지. 오, 7만 원, 그쵸. 어쩐지 크니까. 자, 나도 보는 눈. 보는 눈이 있어서. 아우, 산호수 7만 원. 참 이쁘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자, 1세대 창철아 7만 원. 1세대 창철아 7만 원. 자, 1세대 창철아. 1세대. 어머, 얘는 진짜 참. 7만 원. 7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예, 장자호수공원 멋진 곳 옆에 위치한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었습니다.